오죽하면 본인 스스로 두려움을 토로했겠어요. 강건한 분이 대중에게 살떨리고 두렵다는 얘기까지 했겠어요.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? 추미애 장관이 남긴 게 뭘까요, 박사님?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진짜 검찰이라는 우리 박사님이 얘기했던 무소불위의 권력과 맞서면서 추미애니까 그래도 오선의 관록으로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갔는데 결국은 이제 사표를 던지셨는데 추미애 장관을 장관님을 평가하면 어떤 게 남기신 게 있을까요? 선봉장이죠, 뭐. 선봉장. 그러니까 왜저그 장관, 뭐 장군, 뭐 추다르크 별명들이 많잖아요. 근데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우리 관행으로 헌정사 이래로 법무부는 검찰에 포위된 조직이었어요. 정확하게 있어요. 자기 부하가 아니야. 법무부 차관, 뭐각 국장, 그 법무부의 고위 간부들 다 검사 출신. 검찰들이지, 검사들이지, 자기 부하가 아니야. 자기는 그야말로 바지. 밖에서 그냥 떨어져 쏙 들어와 버린 거야. 네. 근데 그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이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. 그런 거네요. 조국 전 장관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그 형사법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검찰 개혁해야 이저 권력기관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했고, 그 네. 학자적 그 관점에서 하나하나 계획해 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나가 당하셨, 떨어졌단 네, 말이에요. 당하셨. 뭐라고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조조의 백만대군 안에서 악이 하나 없고 그걸 구하려고 그 뛰어다니던 조재룡인지, 장판파에서 단기 필마로 그 많은 백만대군을 고함을 질러서 멈추게 했던 장빈인지는 모르겠지만,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지 않았어요. 한 적이 없어. 법무부는 사실은 말로는 검찰의 상위기관이지만 사실은 검찰이었어요. 그렇죠.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 장관 많이 네. 했고, 법무부 차관은 당연히 검찰들이었고, 그 윤석열 총장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.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. 오죽하면 본인 스스로 두려움을 토로했겠어요. 그 강건한 분이 대중에게 살떨리고 두렵다는 얘기까지 했겠어요.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? 사람이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거는요. 그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트집잡혔잖아요. 언론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. 예를 들어 뭐 아들이 아들 무슨 뭐 휴가 휴가 황제의 휴가니 아니면 실질적인 탈영이니 별별 얘기들을 다 해가면서, 심지어 국회의원 뭐저 시절에 딸이 하는 식당에 가서 업무 추진비로 밥 먹은, 뭐맨 1년에 총 먹은 액수가 한200 몇십만 원 1년에 치더라고. 총 10회 그러니까 먹어봐야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했어. 그것까지 문제 삼으면서 별별 트집을 다 잡았지만 오선 동원 하면서 트집 잡힐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. 그러니까 그렇네요. 본인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, 털어봤자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, 이런 것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이었겠죠. 다행인 것은 그 과정을 우리 시민들이 다 봤어요. 그런가요? 그게 너무 다행이에요. 다본 거죠. 몰랐거든요, 그 제가. 전에 뭐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지 관심도 없었고,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진행돼 왔던 것이고, 이걸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일인데 이걸 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. 겁이 나서. 근데 추 장관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제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맞서서, 검찰의 엄청난 수사 능력에 맞서서 별 흠안 잡히고, 그러니까 흠을 잡으려고 잡은 게 고작해서 휴가 문제잖아요. 그것도 별 아주. 흠안 잡히고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좀 뭐랄까 국민적 검증을 통과하는 셈이다라고 볼수 있겠죠.